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동안에 SOC 예산 감축 매년 7.5%씩 하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특히 산업 생태계를 힘들게 하고 지방 경제를 어렵게 해왔었습니다. 지방에 여러 가지 애로를 겪던 SOC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하면서까지도 새롭게 이제 사업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남부 내륙철도는 그야말로 남해에서 대한민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가르면서 가장 그 교통 사각지대 놓여 있던 지역에 이제는 최단 거리 철도 노선을 구축해 둠으로 해서 친환경적이면서도 가장 또 이렇게 효율적인 그런 우리가 교통 시설을 갖게 됩니다. 다행히 오늘 발표된 내용에는 남부 내륙철도 노선이 또 이렇게 예타 없이 이렇게 또 추진될 수 있는 또 좋은 오늘 물꼬가 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지금 2000 능경선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힘을 많이 실어주셔서 금년도에 3,400억이라는 이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아주 가속도를 내서 이제 건설 중입니다. 그래서 문경 김천선 이것도 이제 타당성이 상당히 이제 인정이 돼서 보다마 예타를 거쳐서 정상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또 예산 연결이 잘 되어가지고 조기에 좀 착공을 하고 또 조기에 건설이 되어서 철도로부터 소외되어져 있는 경남 서부 지역 일대 좋은 철도 복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앞으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또 우리 내륙으로 이어지는 이런 접근이나 혹은 또 물류 수송에 관한 꼭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중남부 내륙 고속철도에 관한 우리의 꿈과 희망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게 뭐 후일 한일 해저 턴이라든지 이런 민족 감정이 조금 더 누그러지면 결국 거제를 이어가는 그래서 일본과 우리 한국 또 대륙으로 나아가는 이런 그 중심 노선이 우리 내륙 고속철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또 기대에 또 젖어봅니다. 요즘 어떻게 지역에 내려갈 때 차 가져가는 사람이 열에 한 명으로밖에 안 됩니다. 10중 8구는 KTX 탑니다. 시속 440km짜리가 지금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물회가 한다는 게 아니라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걸 받아들일 기반 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용화가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럼 왜 조기에 필요하냐? KTX 사각지역을 통과하기 참 희한하게도 딱 사각지역이 이 내륙고속철도만 딱 들어가면 다 해결이 돼요. 남쪽이 남부 내륙고속철도, 옆쪽에 충청북도 쪽이 하고 경기도의 일부 지역이 중부 내륙고속철도가 들어가면은 이 사각지역이 해결이 됩니다. 거제에서 나중에 한일 해저터널이라도 연결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영어를 많이 넣는다 하더라도 이 내륙고속철도 위상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도쿄의 그 저 뭡니까 근로자들이 철도 요금이 무료라는 거 아세요? 100명 중에 92명이 탑니다. 일본은 100명 중에 철도를 출퇴근식 근로자 국가매가 출퇴근식은 근로자니까 다 100명 중에 92명이 철도를 탑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에서 시장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 신간선 운영하는 데 가서 일로 가는 거 30%만 좀 할인해달라. 나머지 반을 할인해달라 그랬어요. 그게 30%죠. 그게 66%의 반이니까 30%대요. 나머지 30%는 내가 주민들한테 주민세 받고 여러 가지 뭐 세금이 들어오는데 그걸로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출퇴근은 공짜예요. 우리 국토는 사실은 일본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넓지가 않은 상태, 길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서울에서부터 강릉도 그렇고 이런 구간들도 너무 막 고속철도로 해가지고 속도를 많이 내기보다는 약간 고속화 철도 정도로 하고서 역사를 좀 많이 지어가지고 지역의 접근성을 키워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도 없는데 뭘 여기 이런 곳에 또 고속철도를 건설하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륙 고속화 철도라는 이런 형태로 이름을 뭐 짓는 것도 뭐 혹시라도 이제 너무 예산을 과도 투입한다라는 이런 그 반대에 대해서 좀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략들도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에서 건설하고 국가에서 운영을 하면 지역에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철도 건설해서 뭐 노선이 지나가고 그러면은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뭐 이 노선의 뭐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중부 대륙하고 저 남부 대륙해서 사실 수도권 주민 빼놓고 나면 수요가 얼마나 나올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중간에 뭐 수요가 이렇게 창출될 지역이 많아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저 김천 저쪽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역인데요. 김천 그 다음에 김천 구미 그렇게 그 다음에 구미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지금 현재 구도심에 있는 김천쯤에 역을 만들기로 했던 게 맞거든요. 그렇게 역을 만들기로 했는데 여기 위치가 조정이 되면서 아주 양쪽 다 불편한 곳이 됐습니다. 김천도 불편하고 구미도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 김천역하고 구미, 김천하고 구미 양쪽에서 역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게 그러니까 애초에 역 위치를 정할 때 효율적으로 이용 편하게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한때 투자를 좀 더 생각을 하면 저기서 다시 부산이나 이쪽으로 내려가거나 하는 쪽에 연결선이 가능한 지역을 한번 제대로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트워크 산업이라는 측면이나 아니면 교통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왜 철도는 철도끼리 꼭 다 연결이 돼야 되고 도로는 또 따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좁은 나라에서 한정된 재원 가지고 예를 들어 철도 그 간선 철도망에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 시스템, 버스 시스템 그런 것들을 갖춰줘서 환승을 편하게 해주는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지. 그러니까 철도 건설 기치, 건설법에 보면 일반 철도, 고속화 철도, 고속 철도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250km급이 고속화 철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경부 고속 철도는 경부 측과 호남 측의 이제 주 메인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기타 다른 모든 철도가 지금 고속화 철도로 신설을 하거나 고속화 철도 쪽으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릉으로 넘어와서 고속선으로 넘어와서 지금 이 중부 내륙을 붙일 수 있는 그 많습니다. 근데 가장 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부산 쪽에 지금 전부 다 모든 항만을 신항으로 모으고 있거든요. 그 신항이 가덕도 쪽에 있는데 그 가덕도가 김해로 돌아서 저쪽 경전선을 이용해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전부 이쪽 울산을 통해서 저쪽 그 바닷가 쪽으로 해서 경전선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버틀넥이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그 부전마산 그 민자사업 철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다 지하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철도가 올라가면 다시 삼당진으로 올라와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저 해운대 부분 쪽에서부터 구포 부분까지는 이제 굉장히 도시 철도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것도 선로 용량이 이제 없다면은 결국은 대구 이북에서 모든 선을 잡아 빼서 신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부 남부 내륙선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했었고요. 수서 평택 구간 중에 동탄까지는 GTX를 같이 좀 쓰고 있잖아요. 현재는 이제 총 한 180회 중에 60회를 이제 현재 SRT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뒤바꾸려고 합니다. 고속철도를 한 그 120회 정도, 110에서 120 정도로 이제 가지고 60회 정도만 이제 동탄까지 내려온다면 나머지 이제 지금 저 대화나 이런 쪽으로 가는 열차는 뭐 삼성이나 수서 쪽에서 리턴 계획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